안녕하세요. 참 쉬운 경제 홍인택 기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동차 하면 뭐부터 떠오르시나요? 바로 전기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전기차를 둘러싼 경제 이슈, 바로 미국의 IRA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IRA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들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국내에는 현대차의 제네시스 라인, 그 중에서도 GV70 모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주로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시장을 노리고 있는 기업은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최근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K배터리 3사들은 미국 IRA 보조금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의 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차종들이 미국 보조금 혜택을 받는지를 통해 어떤 배터리 기업들이 더 유리할지 살펴보고 또 잠재적 위험 요인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IRA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우리 시간으로 지난 4월 18일 보조금이 적용되는 차종은 총 22종이었는데요. 촬영일인 5월 10일 기준으로는 33종까지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차종을 보유한 그룹사는 포드와 폭스바겐이었는데요. 포드는 링컨의 애비게이터와 커세어를 포함한 8종이 적용이 됐고요. 폭스바겐은 ID4 라인 8종이 보조금 전액을 받게 됐습니다. 뒤를 이어서 GM과 테슬라가 각각 6종, 리비안도 2종이 포함됐네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차종보다는 배터리죠.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차종에 K배터리가 장착이 됩니다. LG엔솔은 GM의 캐딜락을 포함한 6종, 포드 링컨 애비게이터를 포함한 4종,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의 퍼시픽카에 적용돼서 총 11종의 차에 적용되면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온은 포드 F-150 라이트닝 2종과 폭스바겐 ID4 시리즈 8종에 적용돼서 10종의 차에 적용이 됐고요. 삼성 SDI는 포드 이스케이프, 링컨 커세어와 스텔란티스 지프 2종, 그리고 리비안 2종까지 커버하면서 6종이 적용이 됐습니다. 특이하게도 테슬라에 적용된 배터리에서는 모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빠졌습니다. 모델 Y 3종과 모델 3 퍼포먼스 모델은 파나소닉이 가져갔는데요. 모델 3 롱레인지 AWD와 스탠다드에는 놀랍게도 중국 CATL의 배터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일찌감치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을 지으면서 기민하게 움직였죠. 그 보상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고무적인 건 SK온 배터리가 들어간 포드 F시리즈가 지난해 미국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한 거고요. 2위를 차지한 쉐보레 실버라도에도 LG엔솔 배터리가 적용돼서 K배터리의 영향력이 크게 발휘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아직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 발표된 계획들을 종합하면 LG엔솔은 혼다와 현대차 모델이 추가가 될 것 같고요. SK온도 현대차와 합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SDI도 GM과 합작 계획을 발표해서 적용 모델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와 CATL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CATL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으로 테슬라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실제로 중국 전기차 수출의 큰 비중을 담당하는 차량이 테슬라 차이기도 해서 두 기업의 유대관계는 꽤 끈끈한 편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내놓은 IRA 법안이 중국산 배터리나 중국 기업들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CATL 배터리가 적용된 테슬라 차량 모델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미국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채용하거나 두 번째,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의 생산지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와 광물 협약을 맺은 일본이거나 테슬라는 이 중 두 번째 조건에 부합해 절반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중국산 핵심 광물을 구입하고요. 그 다음 CATL에게 넘기고 CATL은 그 광물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에게 공급하는 거죠. 테슬라가 선례를 만들어서 포드도 조금 눈치를 살피는 모양입니다. 현재 F-150 라이트닝과 머스탱 마하 E 모델에는 각각 SK온과 LG엔솔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이 중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에 CATL 배터리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테슬라의 보조금 혜택 적용은 어떻게 보면 유권 해석이 좀 필요해 보이죠. 공화당 소속 제이슨 스미스 하원이 즉각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짐 팔리 포드 CEO에게 미국인의 세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 자동차 업체들이 여전히 외국 기술과 노동력에 의존하면서 IRA 허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 같다라고 따졌습니다. 포드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테슬라, 닛산, 리비안 등 다른
10여 개 회사에게도 해당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쯤에서 현대차 전략 살펴볼까요? 제네시스 GV70은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GV70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SK온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SK온이 배터리 셀을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울산 공장에서 최종 작업을 진행한 뒤에 현대차에게 공급하는 형태라서 현대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수급처를 변경해야 한다는 시선이 있는데요.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조건에 맞는 배터리 수급처를 찾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상황이라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인센티브 경쟁에 노출되긴 했지만 전기차 판매가 지금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여기에 소비자들이 우리 차의 캐릭터와 강점을 보고 선택해주고 있다라고 덧붙였죠. 현대차가 내놓은 전기차들은 미국 고객들에게 오히려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기차 구매자의 일정 소득 수준이 넘어가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보조금 대상에서 벗어난 고소득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차가 아이오닉5라고 하네요. 물론 IRA 보조금 대상에 상업용 리스 차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대차는 리스 비중을 확대하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리스 비중은 지난해 5%였는데 1분기 말에 이미 35%로 확대됐다고 하네요. 현대차는 본격적으로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리스 등 인센티브 전략을 강화하면서 이익을 챙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인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